오늘은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것 같았습니다. 굵은 장대비가 무서울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대구에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세차게 내린 집중호우에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셰씨 제조공장은 주차장은 물론 공장 내부에도 빠른 속도로 빗물이 밀려들어 작업을 멈추고 급하게 모래주머니를 쌓았고 119가 출동해 펌프로 물을 빼낸 뒤에야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걱정이시겠어요?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오늘 밤새입니다. 낮 시간대 내린 집중호우로 대구 시내 곳곳이 침수되면서 배수 작업을 지원하는 119 구조대의 출동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뭐 오전부터 계속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네다섯 번 지금 출동 중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대구 지역 20여 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고령군 일대에서 참깨와 고추, 마늘 등 밭작물 7.8헥타르가량이 물에 잠기는 등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1시쯤 대구시 동구 도동 측백수림 부근 농수로에 74살 이모 씨가 빠져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발을 헛디뎌 폭 5m 농수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